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some 혹은 any를 쓰는 문제입니다. He bought blank armchairs. armchair, 안락 의자입니다. 그는 약간의 안락 의자를 샀다. 셀수 있는 명사죠? 긍정문입니다. 따라서 some. 두 번째입니다. I haven't blank matches. match, 성냥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나는 성냥이 없다. 성냥을 갖고 있지 않다.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는 any. 세 번째입니다. I have hardly blank spare time. spare time, 여가 시간입니다. 나는 거의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한다. 부정문이죠? hardly, 부정어입니다. 따라서 any. 네 번째입니다. Did you catch blank fish? 고기 좀 잡았어? 의문문이죠? 의문문 any. 다섯 번째입니다. Blank man called in your absence. absence, 부재, 없는 것. in your absence. 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없을 때 전화를 했지. 어떤 사람, a certain 의미, some 플러스 단수 명사. 6번입니다. I wish I had blank novels to read. 내가 읽을 소설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긍정문이죠? some이 되겠죠? 7번입니다. 조심하세요. Can I have blank more coffee? Why not? 내가 커피를 좀더 마셔도 될까 했더니 Why not? 물론이지. 그러면 질문 자체가 뭡니까? 좀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즉,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편입니다. 의문문이지만 이때 쓰는 것, 그렇죠. 바로 some이 되겠죠. 8번입니다. There were blank 20 people present. 참석한 대략 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숫자 앞에서 some은 대략, 약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숫자 앞에서 some은 대략, about 그것과 같죠? 대략, 약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If you need blank more money, ask me. 좀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부탁해. 이 부절이죠? 이 부절에서는 그렇죠. any가 되겠죠. 10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You may take blank book you like. book, 단수 명사로 왔죠? 내가 좋아하는 아무 책이나 어떤 책이라도 너는 가져가도 좋다. 어떤 책이라도 아무 책이라도 뭡니까? 바로 any가 되겠죠. any 단수 명사입니다. 11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Choose blank five books from my store. 내 가게에서 아무거나 다섯 권. 아무거나 다섯 권을 골라라. any 플러스 단수 명사. 아무 뭐뭇이라도 그것이 좀더 확장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왔죠? 숫자가 왔습니다. 아무거나 다섯 권. 따라서 any가 쓰이게 됩니다. 12번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Would you like blank wine? Sure. Thank you. 포도주를 좀 드시겠어요?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의문문이지만 some을 씁니다. 13번입니다. Didn't blank of you sleep on the bed?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에서는 any가 아니라 some이 쓰이게 됩니다.
14번입니다. Need a blank of your photos, come on well. 너의 사진들 중에서 몇몇 사진들이 잘 나왔니?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니까 any. 15번입니다. I can't go blank further. Further, 비교급이죠. 좀 더 멀리. 나는 좀 더 멀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뭐가 들어갑니까? 비교급 앞에 any가 들어가겠죠. 16번입니다. If I were blank younger, I'd fall in love with you.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젊다면 내가 너와 사랑에 빠질 텐데. 비교급 영거입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표현 바로 any가 되겠죠. 17번 조심하세요. I will go blank last round. But that one. 벗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That one. 저 식당을 제외하고 나는 아무 식당이나 갈 것이다. 저 식당은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당이라도, 아무 식당이라도, 그리고 단수입니다. Any 플러스 단수. 18번입니다. I've got blank money, but not enough. Not enough. 이쪽은 부정이죠. 근데 I've got blank money. 이쪽은 긍정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지. 하지만 충분치는 않아. 그래서 any가 아니라 some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Not enough. 이쪽이 아닙니다. Got some money. 이쪽입니다. 19번입니다. 조심하세요. Blank fool has locked the door. 어떤 바보가 문을 잠궈놨어. Fool, 단수명사입니다. Some plus 단수명사. 어떤 무엇무엇, a certain의 의미죠. 20번입니다. We were blank 60 in all. In all, 모두 합쳐서. 우리는 모두 합쳐서 대략 약 60명이었다. 숫자 앞에서 some이 쓰이죠. 대략, 약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